이 나뭇잎같이 생긴 걸 올려놓으면은 침대포와 백엔잎을 갈아줍니다.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올려놓지 않으면 그날은 침대포와 백엔잎을 갈아주지 않으니까 필요할 때만 이 카드를 올려놓으면 됩니다. 그리고 저는 룸 메이크업 팁으로 이만깁을 줍니다. 이만깁은 대충 1600원, 뭐 1500원에서 1600원 정도 보면 되죠. 1달러보다는 약간 많은 금액입니다. 룸 메이크업을 하러 오셨습니다. 오늘은 친구를 바꿔달라 그래서 친구를 바꾸고 계십니다. 두 분이 오셨네요. 보통 때는 세 분이 오시는데. 매일 바꿔달래도 매일 바꿔주는데, 뭐 집에서도 매일 친구를 바꾸지 않는데, 뭐 여기까지 와서 매일 바꿀 이유는 없고, 3일 정도에 한 번씩 교체를 요구합니다. 그런데 베개만 바꾸고 이불본을 안 바꾸네요. 그러면 내일은 이불보에다 한번 올려놔 봐야겠습니다. 매일 닦을 필요는 없는데 제가 지켜봐서 그런지 오실 때마다 뭐 건드리지도 않는 TV 닦아주시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형식적이지만은 그래도 골고루 닦아주십니다. 집 위에서도 사실 냉장고 위쪽은 잘 닦지 않거든요. 가끔씩 한 번씩 닦지 매일같이 닦지는 않는데 여기는 전자제품이 비싸고 대신에 인건비가 싸서 전기청소기는 사용하지 않고 항상 빗자루를 사용해서 먼지를 뜯어냅니다. 그런데 전기청소기가 좋긴 하지만은 아래쪽이나 구석구석을 뚫어내는 데는 빗자루가 더 효과가 있어서 저도 청소할 때 빗자루를 즐겨서 사용합니다. 다 몰고 가서 쓰레받기를 밖에 두고 먼지를 담습니다. 네, 걸레질을 하시네요. 혼자 쓰는 방인데 뭐 걸레질을 하고 말 것도 없는데 보면 매일 쓰고 걸레질을 합니다. 걸레에 무슨 기름 같은 게 있는 것 같네요. 걸레질 하고 나면은 물기는 아닌 것 같고 약간 미끌미끌한 느낌이 나는데 뭐 물인지도 모르죠. 어쨌든 이분들이 매일 하시는 일이라서 쉽게 하시지만은 만약에 제가 한다면은 한참 걸릴 겁니다. 집도 청소하는 일이 제일 큰 일이거든요. 물은 완전한 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. 걸레질을 하고 나니까 향기가 납니다. I thank you. 오늘은 두 분이 청소하셨습니다. 항상 물은 두 병을 준비해 주고요. 수건. 그 다음에 쓰든 안 쓰든 여기는 어메너티를 매일 채워줍니다.
이거는 제가 가져온 거고 헤어드라이도 있습니다. 원래 이 자리가 아닌데 제가 올려놨습니다. 욕실도 정리해 주셨고 여기는 화장실과 세면대 그리고 샤워장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화장실 급할 때 기다리지 않아도 되니까 저같이 조금 화장실에 예민한 사람들은 좋습니다. 그리고 레지던트라서 이렇게 주방이 있습니다. 뭐 저는 한 번도 쓰지 않지만은 간단한 그릇하고 전자레인지에 밥솥도 있고요. 토스터하고 포트도 있습니다. 뭐 안에는 별게 없습니다. 아주 기본적인 것만 구비되어 있습니다. 몇끼 해먹으려는 분들은 그릇을 사시든지 뭐 따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냉장고는 아주 큼직하고요. 과일을 사야 되는데 과일을 파는 곳을 제가 잘 발견을 못하겠습니다. 식탁이 있고요. 뭐 저는 그냥 테이블로 씁니다. 수납이 아주 좋습니다. 그래서 제가 책상으로 쓰고 있고 여기도 캐비넷이 있는데 아주 큼지막합니다. 그 다음에 밑에도 선반이 있습니다. 침대도 아주 크고 소파도 편안합니다. 여기 또 장롱이 있는데 선반들하고 금고 그 다음에 서랍장 있고요. 이쪽은 옷장입니다. 여기도 수납이 있고 다리미도 있습니다. 여기는 다림질판이 있고 방이 널찍하고 좋습니다. 혼자 쓰기에는 차고도 넘치고 두 명, 세 명 동선 움직이는 데는 전혀 불편한 게 없는 방입니다. 이쪽은 침대 공간이고요. 개방감이 좋고 답답한 거 없고 그 다음에 요즘은 날씨가 아주 좋아서 전혀 에어컨을 틀지 않아도 밤낮으로 지내기가 좋습니다. 오히려 밤에는 이불을 덮고 자야 되는 상황입니다. 이불 덮지 않고 그냥 자면 썰렁합니다.